상황이고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해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야. 아니, 전에 몇 살이었어요? 24살. 24살이요. 와. 저보다 더 어릴 때 가서. 네. 그렇게는 안 보이던데, 그죠? 다음 세고 해보세요. 사람 얼굴이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튼 근데 도미니카로 가서 촬영을 마친 후에 귀국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특파원 활동을 하고 네. 다시 폭물 계획을 찍으러 또 갑니까? 예, 그 취재가 끝나자마자 특파원 발령이 해제가 됐어요. 그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예, CNN보다도 더 빨리.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예, 본국에 이게 이제. 한 4, 5년 후에 앵커 오디션을 보고 뉴스 앵커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보도국 선배들 그랬습니다. 아마도 특종상을 받았던 건 뉴스 앵커를 하기 위한 그런 인연이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너무 감명 깊게 봤지만 이제 한 1년이 넘었죠. 그때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아, 네. 진행을 하시다가 네. 감정이 약간 복받치셔서 약간 사실은 뉴스 앵커는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안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의 몫이지 네. 저는 될 수 있으면 감정을 감춘 채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데 예, 힘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 가까이 뉴스를 진행하면서 딱 두 번 감정 조절에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였는데요. 그때 저희 KBS 기자 한 분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기 위해서 그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 잔해를 들췄는데 팔이 아기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고 본인 팔은 잘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를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성을 전해드리다가 눈시울이 붉혀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편집회의에 참가했는데 김소원 씨 뉴스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죠? 라면서 좀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터진 겁니다. 첫 번째 뉴스 아이템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두 번째 천안함 장병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들이었고 훌륭한 청년들이었고 얼마나 안타깝게 산화했는지를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가슴속에서 막 북받쳐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장에 있는 조명도 보고 열심히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했는데 결국 세 번째 아이템에서 눈물이 터진 거죠. 어제 발견된 천안함 희생 장병 가운데에는 주목받지 못해도 묵묵히 일해오던 조리병들이 있었습니다. 제대하면 맛있는 건 만들어주겠다던 아들들은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편집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앵커는 알지? 라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들었었죠. 그래서 앵커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직업이죠. 사람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100이라는 감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1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1 정도를 시청자와 함께 공명하는 거겠죠. 그 1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울면 안 되죠. 저 앵커란 직업이 있어서 내 힘든 직업입니다. 정말 사람이지라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는데 최종 결정권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넘겨야 되는 맞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강심장은 쏩니다! 김성아! 경성 씨! 네, 왜요? 부르신 거예요? 네. 그냥 불러봤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거예요? 네. 분장실에 얘기해놓고 있는데요. 분장실에서 일단 빵빵. 일단 분장실에서 이지훈 씨, 윤소희 씨. 뭐 등등 일단 빵빵 터진 개그니까. 아니, 지훈 씨, 어느 정도였어요? 아, 전 솔직히요. 아, 됐어요, 됐어요. 됐고, 됐고. 그런 얘기가 그렇게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웃었던 게 중요하고. 네, 일단 웃었어요.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이요? 우리가 그 뭐.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예. 알죠. 타이타닉 영화를 뭐 영화 그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어요. 네. 그 영화를 아주 진짜요. 짧게 보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영상 보시죠. 타이타닉. 유명한 아주 유명한 5세컨. 5초로 보는 타이타닉이죠? But the ship counts.